오늘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하면 참 하나님 재미있는 분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 내 생각은 내가 알아. 그 말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고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악인들이 계속 악에 머물러 살다가 죽는 거 정말 원치 않아. 빨리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빨리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들어졌던 성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거할. 같이 살. 성소를 지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오실 때 그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하여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시고요?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을 보면 훨씬 더 진취적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할 때 그들 중에는 어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속에 사신단 말이에요. 속에. 근데 사람이 감당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장막에 숨어 사셨어요. 왜?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사람과 함께 그 속에 거하시는 마음 때문에 텐트 치고 그 장막 속에 숨어 계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냥 바로 오시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곁에만 있기는 그래도 좀 미흡해서 안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지어놨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치수와 위치, 규격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어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뜰이 있고 저 텐트 속에 들어가면 첫째 칸에 성소가 있고 그 휘장으로 가려진 그 속에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텐트 속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 휘장,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는 그 휘장 가운데쯤 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루 허락하셨어요. 대제사장에게. 그 속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그 법궤 뚜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에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에요. 겉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거의 금으로 치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 영원한 생명과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하는 거예요. 저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소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그 지성소가 위치한 그 위치에서 구름 기둥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주변에 같이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지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깨달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를 다 걷어서 이동할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렇게 있다가 구름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그거는 이동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텐트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저것을 이제 평면도로 그리면은 이제 저런 모양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 세 번째 칸, 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쉐키나라는 빛으로 머물러 있는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지성소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들 중에라도 같이 계시고 싶어서 저 성막을 설치하시고 저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같이 옆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도 인간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이 뜰에서 죄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다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죄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죄를 해결하시면 안 되고 온 우주의 거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아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물, 일단 양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를 해결하도록 하는 우주의 전체적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법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이 죄를 뜰에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극복해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저 지성소 문제를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나와 살 수 없게 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들여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경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생생하게 묘사하는 성경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재로서는 죄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 보려고 가까이 오다가 죽을 테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예가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법궤가 흔들흔들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거 잡으려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누가 댔다가 즉사했어요. 여기 표현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은 죄와 함께 하나님께 공존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같이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가야 될 필요성이 생긴 제사장들도 몸을 이건 몸만이 아니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양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뜰의 희생제사 제도를 잠깐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씻어지려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뜰에서 이루어지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그 양이 흘리는 피는
장차 아무런 죄 없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아무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 양을 한 마리 끌고 이 성소에 들어오면 저 양 잡는 곳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과 함께 철저하게 죄를 옮겨버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그 아무 죄 없는 양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양에게로 옮겨져요. 양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럼 양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장차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흘리는 저 피, 뜰에서 흘리는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뜰에서 우리의 죄가 양에게 옮겨짐과 동시에 우리의 법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이 죄가 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칭의의 원리예요. 그러나 죄된 기질과 성향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과 이 세속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방향이 바뀌어서 양심이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지 돌아섰다고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된 성향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문제로 투쟁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이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오랜 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죄된 성향이 자꾸 살아날 때 자기하고 싸우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성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차츰차츰 없어지고 약해지겠지만 그냥 계속 살아서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법적 선언은 너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와 칭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 칸, 이 뜰을 넘어서 두 번째 칸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첫째 칸, 둘째 칸 사이에, 뜰과 성소 사이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 사이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이 무엇인가 하면 성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화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덫에 걸려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는데 꼭 뭐 그렇게 뭐 지키고 그래서 하느냐. 천만에요. 이 법칙에 의하면은 절대로 성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뜰에서 바로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성소를 거쳐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소의 경험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뜰에서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성화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단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의미는 뜰에서 바뀌어진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생활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습할 때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표가 어딘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의 본체, 다시 말하면 진리가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다 진리예요.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3살이 됐는데 걷질 못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속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어째 이 아이가 자라질 않을까요? 4살이 됐는데 이빨도 안 나.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잘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좀처럼 성장이 되지 않는 어린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죠. 기물, 떡상, 향단, 촛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단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기름 없이 촛대에 촛불이 탈 수 없어요. 저 관 속에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저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변화되는 성도들의 향기로운 삶과 그 감화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의 경험 이후에는 뜰에서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성소로 갈 수 없어요. 자, 이 단계에서 성도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쉽게 풀이해서 드리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의 기초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여러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은 단순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늘 불안해하고 그냥 뭐 불편해하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안 좋잖아요. 자녀가 편안하게 있고 행복감을 느끼면 부모가 같이 기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형제들이,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눠주고 나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이 성소의 과정에서 성화에 실패하면 뜰에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영원히 다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한 예로, 아주 현저한 상징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 인도를 따라서 나와서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과 투쟁했어요?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투쟁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 표현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언젠간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버렸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성화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2장 17절에 18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아무 고생하지 않고 살다가 다 가셨으면 우리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죠. 어떤 아이가 텔레비전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애들이 막 음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잣집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저럴까? 라면이 있어야 끓여 먹죠. 부잣집에는 라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는 라면이 없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얼마나 많은 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욕을 먹을 때에 대들 힘이 없어가지고 못 대드는 것은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그냥 그 앞에서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나중에 수치스럽게 정말 모욕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모욕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 거기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많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고 읽고 말씀을 많이 담아두시면 그것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여기다 연결시킬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오래전에 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것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제대로 된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까지. 이것이 빌립보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돼요. 그 이루어 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화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속에 이 죗된 성향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차츰 없어지고 줄어들고 바뀐 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미혹, 죗된 성향이 만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살려고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재림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다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해. 사랑이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심판 개념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뜰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왔지만 저 성소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가려내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은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 밑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저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심판에 대한 저 그림을 보시면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성소 제도에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살피고 가려내는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 원리랑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개념을 잠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시편 9편 7절에.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전도서 1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한 날까지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이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히브리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심판의 결과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예증으로 나옵니다. 성소의 뜰에서 칭의 경험을 하고 성소의 뜰에서 칭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1차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가려내는 심판인데 이 가려내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잔치집에 다 초청을 했어요, 주인이. 근데 예복을 다 나눠줬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근데 안 입은 거예요. 쫓아냈습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것은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 가라지. 곡식, 쭉정이.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들. 다 신랑을 기다리던 신자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종, 게으른 종, 양과 염소 다 나눠진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물 안에 다 들어왔지만 다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내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어갔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1차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변화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살려면 지금 상태 가지고는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완전히 도말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전에 죄를 용서하신 정도를 넘어서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홀연히 변화된 상태를 가리켜서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졌고 죄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혹이 없는 상태에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칸 뜰에서 둘째 칸 성소로 넘어갈 때 사탄이 인간들을 미혹하는 방법, 성화를 가볍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경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반드시 치러야 될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화와 심판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뜰에서 칭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지성소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순간의 일이에요. 이 짤막한 두 순간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의 경험이고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은 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말씀을 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런 상태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충성된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 그대는 품성 중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게 서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 뭐예요? 품성의 개발을 그대는 해야 한다. 시험에 굴복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재림을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품성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때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하늘에 집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서 사시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같이 장막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기 거하신다는 말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와 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속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신앙 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서 같이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느 교회 사경회에서 성소 문제를 강의를 한 주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그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을 몇 줄 쓴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저 중동지역 시내 광야 어느 한 곳에 세워진 성막 성소 지성소 그것은 죄인과 함께 사시기를 너무나 갈망하시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감당치 못할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전 우선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들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채 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애타는 소원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침내 터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서 죄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럽고 오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 너무도 조용하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모양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일 텐데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초월하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죄인을 구하시려 죄인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얕보고 경멸하며 배척하는 인간들, 불쌍한 인생들, 우매한 군중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도 무가치한 인생들과 언젠가는 함께 사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뻔뻔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그리고 자기 사랑함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대접을 받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면하여 사시고자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올라가셔서 최상의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그러나 또 어찌 그 사랑을 피하리까?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성소에 성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모든 성소 제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소의 기물과 제도와 의식들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저 제단 위에서 불태워 죽어갔습니다. 그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나 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법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터놓으시고 열어놓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우리와 언젠가 만나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 곁에 여러분과 저의 집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